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 기자 배경문을 발표할 대표들이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마약 마케팅 학부모 모임 동작구 멈춰 대표자 박종훈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동작각 당협위원회 위원장 장진영 위원장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동작각의 장진영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6월 26일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그걸 맞아서 저희 서울 동작구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마케팅의 성과와 배경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약 마케팅,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의 배경에 대해서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 학부모 모임의 대표 박종훈 대표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멈춰 마약 마케팅 학부모 대표 박종훈입니다.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검거 통계는 2017년 때는 8,800여 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2,000명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은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마약 성장국주의를 오래전에 삭제한 뒤 오래전 현실을 스타고 마약 오염 국가임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마약에 빠져들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TV 방송만 틀면 마약이라는 단어가 영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엔 마약밥을 먹고 점심에 마약 진밥을 먹고 마약 커피를 마시고 야식으로는 마약 치킨에 마약 가루를 뿌려 먹는다면서 하루 종일 마약에 빠져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접하는 상품과 음식에 마약을 붙이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본인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마약이라는 단어에 친숙해지고 마약은 맛있는 것, 마약은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마약에 취한 모습으로 춤을 추는 소위 코카인 댄스 있죠. 코카인 댄스가 유행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뭐 코카인 커피, 헤로인 히로콘 치킨 등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작각 지역의 학부모들은 국민의힘 동작각 당협위원회와 함께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실행으로는 지난달 5월 24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그리고 쿠팡, 지마켓 이 세 군데에다가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해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쿠팡에다가 마약이라는 단어를 치면 42만 건의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학부모들이 편지를 보내자 11번가가 불과 이틀 만에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는 조치를 했고 이어서 국내 1위 쇼핑몰인 쿠팡, 지마켓, 옥션, 위메프, 롯데온, SSG, 티몬 그리고 다음 쇼핑인 쇼핑하우 이렇게 10개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로써 불과 한 달 만에 저희 캠페인은 80만 건 이상의 마약 검색
결과가 차단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매출 손실을 감소하고 캠페인 공수장을 과감하게 결정해 주신 10개 온라인 쇼핑몰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국내 2위 포털인 네이버 쇼핑과 세계 1위 포털인 구글에다가 마약을 범죄 금지로 설정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구글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로 마약이란 단어를 넣으면 음식이나 생활용품에 마약이 붙은 범죄 결과를 범죄 결과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데 한국에서 한국의 구글 쇼핑에서 한글로 마약을 치면 셀 수도 없는 마약 상품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저희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마약 마케팅 학부모 모임 이러한 활동에 저희가 기반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마약 베개, 마약 이불과 같이 마약을 붙인 생활용품들이 버젓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법원 역시 마약 상호를 상업등기소에서 상호로 등기해주고 있습니다. 상법법 제34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특허청과 법원이 무슨 이유로 마약 상표와 마약 상호를 등록해 주었는지 현재 등록을 위해 추론되어 있는 수많은 마약 상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또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마약을 상품의 이름으로 넣을 수 없도록 법과 조례를 제정하도록 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마약 마케팅이 설 자리가 없게 될 수 있도록 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